네, 안녕하세요. 비드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캣컵 PC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그 AI 생성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가 필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에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 가능한 게 요새 많이 생겨난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인데 이를 캣컵 PC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캣컵 PC를 실행을 해서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 미디어라는 메뉴에 좌측 상단에 미디어라는 메뉴에서 이 AI 생성이란 메뉴가 보일 겁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요렇게 예시문이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예시문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생성이란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 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고 AI가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문처럼 자세하게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밑에 이 플러스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지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영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 쇼케이스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미 유저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조정, 밑에 조정이란 부분 선택하시면은 이 스타일과 비율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재피니메이션, 일반 이렇게 두 가지는 스타일은 아직 두 개밖에 없고 가로 세로 비율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계라는 걸 보시면은 이게 그 값이 클수록 생성된 이미지가 더 세밀해지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30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저는 일반의 16대 9로 선택을 하고 한번 그 프롬프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한국 봄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 4인 가족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생성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AI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4개를. 자, 그러면 요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 플러스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마 좀 마우스를 이미지에다 갖다 대면은 요렇게 밑에 메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 HD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버튼 보세요. 버튼 선택을 하시면은 좀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네, 이미지 크게 나왔는데 아니면 또 다른 이미지 보고 싶으면 역시 HD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적용을 한번 선택하시면 타임라인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나타난 게 보이시죠? 일단 이미지라서 일단 시간은 5초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지가 저는 5초로, AI 이미지가 5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 길이를 좀 조절하고 싶으면은 설정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편집으로 가시면은 요 이미지 기간을 보일 거예요. 지금 저는 5초로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초로 하시면은 10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1초며 조절하면 1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메뉴,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밑에 메뉴가 생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은 내 PC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드백이라고 있는데, 뭐 요거는, 패커 PC 제조사에 일단 뭐 원하는 거를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4개 이미지가 나타난 거 보시면은, 여기서 요걸 제시도를 누르면은, 새로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4개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이런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은
라이브러리 공간을 이동하시면은 여기 AI 자료라는 또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생성을 해놨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메뉴에서도 요 AI 생성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AI 생성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웃는 보름달이라고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고 조정해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스티커에서도 이 AI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보름달이라고 제가 스티커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생성을 하니까는 이렇게 4개 이미지가 다 나게 됐고 마음에 드는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거를 역시 플러스 선택하시면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모니터에도 이런 웃는 보름달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크기만 조금 조절해서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면은 네. 위치만 조금 이동시키면은 뭐 전체적인 이미지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티커 부분 선택을 하시면은 AI 스티커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역시 내가 요청을 했던 AI 이미지를 만들었던 그런 스티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캡컷 어플에서도 이 AI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AI 포스터, AI 모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그 PC랑 동일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스티커 부분 선택을 하시면은 역시 AI 여기 보일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스티커를 어플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I 이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역시 내가 PC에서 캐커 PC에서 만들었던 스티커를 여기서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AI 생성 기능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상 편집을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캡컷 PC도 익히고 자기 영상에 재밌는 이미지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면은 제가 제대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캡컷 PC에서 AI 생성 기능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